정중하게 거절하셨고요. 예, 예. 워낙 또 젠틀합니다. 예. 아,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 드라마 제의를 드릴 때도 되게 조심스러웠었는데, 아,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했는데, 정말 되게 금방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아, 먹먹하고 멋진 답을 주셨어요. 멀리서 문자를 주셨었는데, 미팅을 하고, 네? 어디 갔었지? 하와이에 일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갔는데. 그래서 아, 그런 일정들은 보통 핑계로 사용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 이번에도 안 하시려나 했는데,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도깨비라도 괜찮으시다면 이 작품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주셔가지고 되게 그 감독님께 그거를 이렇게 바로 전송했어요. 감독님 이러고 답이 왔어요 하면서 막 신나했었어요. 그래서 아, 저도 겁 많고 감독님도 겁 많고 이번 드라마 좀 되게 판타지라 걱정이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잘 해보자라고 답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저희 진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공윤 씨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년 동안 심사숙고했던 우리 공유 씨가 굉장히 빠르게 답을 주셨습니다. 선택의 이유. 제가 드라마를 조금 이제 뭐랄까 언제부터가 좀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김숙 작가님은 저한테도 대단하신 분이었고, 그쵸, 예. 제가 뭐 이렇게 제가 특별해서 그 전에 거절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저도 그 전에 저에게 계속 이렇게 애정을 보내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만난 미팅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작가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또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뭐 이러면서 한 두세 시간 정도의 그 미팅이 저가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는, 네, 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작가님보다 훨씬 더 뭐랄까 소녀스러우셨고, 네. 그리고 워낙 스타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만나러 가기 이전에 제 마음은 조금 왠지 쉬운 말로 저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편견이지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시고 겸손하시죠. 네, 예. 이 도깨비라는 작품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는 미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네, 태양의 후예 전작이 워낙 잘 됐잖아요. 네. 전작품이 잘 됐다고 뭐 건방 떨지 않고 난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날 믿어줘 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시기, 네,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너무 앞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을 믿고 저도 판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저도 작가님을 믿고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정말 믿음의 현장입니다, 지금. 예. TVN TV